다시 일어나 봐. 160. 새 신을 신고 뛰어봐도 160. 다시 뛰어봐. 160. 키 컸으면 지금부터 우리 키 컸으면이 신기한 마술을 보여줄 거야. 여러분, 지금부터 눈 깜빡할 사이에 무려 키가 20cm 커지는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어린이는 절대 따라하셔야 합니다. 10만의 키 컸어요. 키 컸으면 할 일도 많고 너무 창피하지도 않을 텐데 키 컸으면 내 다리 내놔 도현아, 나 너한테 할 얘기 있다. 뭔데? 우리 헤어지자. 뭐? 이유가 뭐야? 그럼 나 갖고 논 거야 이때까지? 나쁜 자식! 아, 지금 나랑 장난해! 다시 날아봐. 160. 가자.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 때 밤낮으로 애썼지만 160. 이게 엄마가 다 애쓰신 거야? 형네 엄마보단 애썼지. 주인님, 소원을 말하십시오. 예, 제 소원은요, 키가 180이 넘었으면 좋겠어요. 나도. 정말로 궁금한 게 한 가지 있어. 창피하게 그런 걸 물어보고 그래. 도토리 키재기도 아니고. 아니 내가 당연히 길 것 같아서 물어본 거야. 또 우긴다. 아 내가 키가 크니까 당연히 길지 다리도. 키보다 난 하체가 생각보다 길어. 아 그럼 재봐. 아, 자 별걸 다 주. 야 해봐. 아, 야, 정확한다. 나 여기야. 뭐야? 90? 무슨 8길이니? 아 형. 어이가 없어. 형 대박. 뭐야 80이잖아. 뭐야? 골반까지 재야 될 거 아니야. 키 go, go, go.
자기야, 정말 첫눈에 반했는데 저 죄송한데 전화번호 좀 적어주시면. 좋아요. 어릴 때부터 우리 집은 가난했었고 남들 다는 외식 한 번 한 적 없어 160. 임당수에 빠지라 해. 아버지, 아버지를 위해 공양미 300석이 잠깐 200석이다 해. 아니 왜 200석이에요? 300석이잖아요. 170 이상 300석. 넌 200석. 진짜? 형이 그럴 줄 알고 선물 사왔지. 와. 형 사이즈에 맞춰온 거니까 이거 딱 맞을 거야. 좀 커 보이는데? 아 그렇지 않아. 절대 그렇지 않아. 안 커. 입어봐. 딱 맞지? 아 크잖아. 야 요즘에 누가 바지를 그렇게 입어. 그렇게 입어. 남대문을 열었다. 어제는 길거리를 지나가는데 불량배 녀석이 여자를 괴롭혔어. 그래서 불량배에게 한마디 했지. 아 잠시만 오자고. 아 뭐라고요? 아 같이 오자고. 오늘 어때? 와봐. 저 어? 와봐 좀 같이 놀게. 어? 야! 당장 그 손 못 내! 너 지금 뭐라 했어? 죽고 싶어? 저 아무 얘기도 안 했는데요? 여기 너 말고 누가 있어? 저 여기...